이 조금을 이 용현 시장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한 명의 일꾼을 무려 네 번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마음 넉넉한 주민들께서 부여하셨던 그분 일할 기회를 줬는데 지난 4년 전에 약속했던 거 제가 엊그제 토론에서 이거 세상에 없는 것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거 여전히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제 옆에 있는 전 구청장이 민주당이었고 시장이 박남춘 시장이어서 못했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미추홀의 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하는 그런 일꾼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런 일꾼에게 또 4년 일하라고 여러분들이 일할 권리를 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께서 4년 내내 일하라고 그리고 16년 동안 일해보라고 기회를 준 그 사람은 우리 여기 서 계시고 저와 같은 서민의 삶을 알기나 할까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재산 신고를 500 몇십억 했다가 이번에는 200 몇십억 재산 신고를 한 재벌입니다. 기득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의 법 그 주인공 전두광인지 전두환인지 전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또 뭐 가정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의 사위입니다. 이런 초기득권이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줄 알까요? 자,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으로 정겨운 이웃으로 잘 활용했으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 4년 전에 하려고 했던 약속 제대로 했는지 이제 냉정하게 따져볼 때입니다. 그가 내 삶을 변화시켜줬는지 우리 여기 용현시장의 변화 발전을 해줬는지 물탐방의 사거리를 변화시켜줬는지 따져볼 날이 왔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기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심판하라고 그런 사람 바꾸라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힘 그것이 시민에게 부여된 그 권리 언제입니까? 4월 10일 우리 총선 날입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저 남영이 4년 내내 이곳 미추홀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함께 울고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서민의 대변자에게 이제 일 한번 시켜주십시오. 일 한번 시켜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 기득권자에게 네 번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너무도 짠한 남영이에게 4년 내내 여러분과 울고 웃었던 남영이에게 이제 일할 기회 한번 주실 때 됐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드릴 여기 준비된 일꾼 남영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투표하면 우리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왕적 대통령 심판해야 된다. 또 하나 16년 동안 일하라고 맡겨준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은 그 위정자 이제 바꾸자.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남영이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가 너무나 믿고 든든한 민주당의 대표 일꾼 누가 오셨습니까? 이재명 우리 약자와 서민과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이재명 대표가 용현시장에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토지금고 시장에도 다녀가셨어요. 그때 토지금고 시장님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쪽 용현시장 상인분 소상공인 여러분이 많은 불만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오늘 제가 우리 당대표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곳에 꼭 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동구 미추홀구을 우리 남영희 후보님, 저번에는 179표, 한표, 9표나 한표나 그래도 이게 9표하고 한표는 다르죠. 171표 한표 차이로 전에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영희가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사실 다음 문제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음악이죠? 음악을 꺼야 돼요. 음악 좀 꺼주세요. 음악 좀 꺼주세요. 네, 왜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있죠? 네. 이게 누구 거예요? 네. 음악이 좋아서 자랑하려고 그랬다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표 달라고 자꾸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영업 방해는 정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진을 치고 막아버리니까 아예 영업 기회가 봉쇄가 됩니다. 오늘 오신 김에 용현시장에서 장 좀 봐가지고 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공화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공화국이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저는 요즘 경기가 나쁘다, 경제 상황 나쁘다, 민생 파탄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충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적 인프라도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 되면, 정치만 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미워서 저기 파란색 있는데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가 막 방해하고 심지어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위해주면서 정말 이웃사촌처럼 친척처럼 가족처럼 같이 살 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개인적으로 꿈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태도, 마음입니다. 국민들을 편갈라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 이뻐 좀 잘 챙기고 나 싫어해 너 한번 죽어봐 이래서 편갈라가지고 서로 싸움질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보일 때하고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록 한쪽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싫어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나 안 찍은 사람도 나 싫어하는 지역도 똑같이 챙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가 많이 망했다. 수출 197인가 뭐 북한보다 더 나빠졌다. 민생 파탄 났다. 세상에 월세 또 이자 이런 거 내기 너무 힘들다. 세상에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사과 값이 전 세계에 제일 비싸다. 이런 거 문제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른다. 중동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이렇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평가할 만큼 위험한 나라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 엉망진창돼서 세계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교포들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불편할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심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 것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나빠진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이 적대 감정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내전 벌이는 나라들 봤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게 곧 내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색깔 나눠서 지역 나눠서 계층 나눠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 약국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는다고 해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 전에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미추홀 사는 사람은 미추홀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꼭 써라. 이거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1년 안에 다 써라. 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장사도 좀 해서 문 안 닫아도 되고 소득 줄어들어서 쓸 돈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 잠깐 한숨도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살고 거래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더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자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 올까 봐 걱정된답니다. 물가 좀 오른다고 쳐도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경기 순환되고 동네 골목 살고 우리 서민들 아니 전 국민들 허기 좀 면하고 경제 재순환되고 이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물가 핑계대면서 안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지요.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겠지요. 이재명 여기 출마 안 하니까 그럴 게 있으면 남영이 해주세요. 남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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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한쪽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대통령이 쓰는 모든 예산, 돈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낸 세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수십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약속한 걸 합치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천조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쓸 천조 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지급할 13조 원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 무도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오 그래 오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질책할 땐 질책을 해야 정상적인 취급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입틀막 칼틀막 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해서 정보 통제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귀를 막아도 듣고 눈을 가려도 보고 입을 가려도 손가락으로 말하는 위대한 집단 지성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들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도 이 근처 와 계신다고 합니다. 저기도 한 분 계시군요. 여러분, 국가가 대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가는 곧 정부는
국민의 삶,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게 제1의 책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돈 다시 모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사로 이 세상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똑같은 건데 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세 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 예방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좀 해주고 전액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먼저 사람 살 수 있게 미리 구제 좀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해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사기 피해 입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거 다 찬성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바로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같이 의지하면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고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 구제해주고 일부라도 살 길 찾아주는데 무슨 수백조 원 듭니까? 수천억 뭐 말해봐야 한 1, 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천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권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될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1년에 10수조 원씩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대체? 그런 거 안 깎아주면은 이런 거 해결하고도 남아요. 1년 세금 깎아주는 거에 요만큼만 10분의 1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 주라고.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말고 R&D 예산 지원해서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 해외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서민들 예산도 지원해서 서민도 좀 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남양희 후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양희 후보 정말 똑소리 나게 일 잘하잖아요. 생긴 것도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일 열심히 잘하려고 준비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지역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 만나가면서 일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남영희를 써주세요. 남영희를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충직한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된 남영희 같은 사람을 써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희! 남영희! 좀 힘있게 봐요. 남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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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이제 당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겪어보지만 남영희 후보를 볼 때마다 참
애잔하다고 그럴까, 참 안쓰럽다고 그럴까, 안타깝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 일시켰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인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시면 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저는 다시 영종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여기만 잘 된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말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 5대 무역 강국에서 4대 강국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많고 희망도 있고 아이도 막 나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에게 이 나라 살림을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영희만 당선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전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이 될 수 있도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 읍소작전, 큰절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사실 예언도 아니죠. 뻔한 결과죠. 국민에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밀려서 버티겠지만 황상무 핵할 수석 경질을 할 거다. 경질을 했죠. 버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못 버텼죠. 이종석 호주대사 소환해서 경질을 할 거다. 결국 그렇게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한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선거 때마다 읍소작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바닥에 큰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일 같으면 속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통째로 달린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달려있잖아요. 이 나라 운명도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아 국민의힘 불쌍하네, 살림은 엉망으로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저렇게 울고 저렇게 엎드려서 저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혹시 잘할지도 몰라, 용서해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시 4월 10일이 지나는 순간에 획 돌아서서 과거로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맞습니다. 살림 좀 잘 살든지. 맞습니다. 살림 열심히 하든지. 무능하고 무지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더 문제라고는 하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남영희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꼭 용현시장에서 장 보고 가시고 저기 신바람 한식뷔페 이런 데 가서 밥도 좀 드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같이 보듬으면서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남영희 사실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공화국이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저는 요즘 경기가 나쁘다, 경제 상황 나쁘다, 민생 파탄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충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적 인프라도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 되면, 정치만 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서로 미워서 저기 파란색 있는데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가 막 방해하고 심지어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위해주면서 정말 이웃사촌처럼 친척처럼 가족처럼 같이 살 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개인적으로 꿈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태도, 마음입니다. 국민들을 편갈라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 이뻐 좀 잘 챙기고 나 싫어해 너 한번 죽어봐 이래서 편갈라가지고 서로 싸움질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보일 때하고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록 한쪽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싫어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나 안 찍은 사람도
나 싫어하는 지역도 똑같이 챙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가 많이 망했다, 수출 197인가 뭐 북한보다 더 나빠졌다, 민생 파탄났다, 세상에 월세 또 이자 이런 거 내기 너무 힘들다, 세상에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사과 값이 전 세계에 제일 비싸다, 이런 거 문제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른다, 중동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이렇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평가할 만큼 위험한 나라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 엉망진창돼서 세계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교포들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불편할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심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 것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나빠진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이 적대 감정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내전 벌이는 나라들 봤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게 곧 내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색깔 나눠서, 지역 나눠서, 계층 나눠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 아프고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는다고 해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 전에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미추홀 사는 사람은 미추홀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꼭 써라, 이거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1년 안에 다 써라 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장사도 좀 해서 문 안 닫아도 되고 소득 줄어들어서 쓸 돈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 잠깐 한숨도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살고 거래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더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자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 올까봐 걱정된답니다. 물가 좀 오른다고 쳐도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경기 순환되고 동네 골목 살고 우리 서민들 아니 전 국민들 허기 좀 면하고 경제 재순환되고 이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물가 핑계대면서 안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이재명 여기 출마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영이 해주세요. 남영이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한쪽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대통령이 쓰는 모든 예산, 돈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낸 세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수십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약속한 걸 합치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천조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쓸 천조 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지급할 13조 원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 무도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오 그래 오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질책할 땐 질책을 해야 정상적인 취급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입틀막, 칼틀막 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해서, 정보 통제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귀를 막아도 듣고, 눈을 가려도 보고, 입을 가려도 손가락으로 말하는 위대한 집단 지성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들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도 이 근처 와 계신다고 합니다. 저기도 한 분 계시군요. 여러분, 국가가 대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가는 곧 정부는 국민의 삶,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게 제1의 책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돈 다시 모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사로 이 세상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똑같은 건데 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세 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예방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구제 좀 해주고 전액 개조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먼저 사람 살 수 있게 미리 구제 좀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해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사기 피해 입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거 다 찬성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바로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같이 의지하면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고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 구제해주고 일부라도 살 길 찾아주는데 무슨 수백조 원 듭니까? 수천억 뭐 말해봐야 한 1-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천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권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될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1년에 10수조 원씩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대체? 그런 거 안 깎아주면은 이런 거 해결하고도 남아요. 1년 세금 깎아주는 거에 요만큼만 10분의 1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 주라고.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말고 R&D 예산 지원해서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 해외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서민들 예산도 지원해서 서민도 좀 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남양희 후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양희 후보 정말 똑소리 나게 일 잘하잖아요. 생긴 것도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일 열심히 잘하려고 준비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지역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 만나가면서 일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남영희를 써주세요. 남영희를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충직한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된 남영희 같은 사람을 써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희! 남영희! 좀 힘있게 봐요. 남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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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이제 당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겪어보지만 남영희 후보를 볼 때마다 참 애잔하다고 그럴까, 참 안쓰럽다고 그럴까, 안타깝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 일 시켰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인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시면 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저는 다시 영종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국입니다. 여기만 잘 된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말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 5대 무역 강국에서 4대 강국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희망도 있고 아이도 막 나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에게 이 나라 살림을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영희만 당선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전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이 될 수 있도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 읍소 작전 큰절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사실 예언도 아니죠. 뻔한 결과죠. 국민에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밀려서 버티겠지만 황상무 핵할 수석 경질을 할 거다. 경질을 했죠. 버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못 버텼죠. 이종석 호주대사 소환해서 경질을 할 거다. 결국 그렇게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한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맞아요. 선거 때마다 읍소작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바닥에 큰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일 같으면 속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통째로 달린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달려있잖아요. 이 나라 운명도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아 국민의힘 불쌍하네 살림은 엉망으로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저렇게 울고 저렇게 엎드려서 저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혹시 잘할지도 몰라 용서해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시 4월 10일이 지나는 순간에 획 돌아서서 과거로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맞습니다. 살림 좀 잘 살든지. 맞습니다. 살림 열심히 하든지.
무능하고 무지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더 문제라고는 하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남영희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꼭 용현시장에서 장 보고 가시고 저기 신바람 한식뷔페 이런 데 가서 밥도 좀 드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같이 보듬으면서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남영희 사실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공화국이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저는 요즘 경기가 나쁘다, 경제 상황 나쁘다, 민생 파탄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충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적 인프라도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 되면, 정치만 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서로 미워서 저기 파란색 있는데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가 막 방해하고 심지어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위해주면서 정말 이웃사촌처럼 친척처럼 가족처럼 같이 살 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개인적으로 꿈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태도, 마음입니다. 국민들을 편갈라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 이뻐 좀 잘 챙기고 나 싫어해 너 한번 죽어봐 이래서 편갈라가지고 서로 싸움질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보일 때하고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록 한쪽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싫어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나 안 찍은 사람도 나 싫어하는 지역도 똑같이 챙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가 많이 망했다, 수출 197인가 뭐 북한보다 더 나빠졌다, 민생 파탄 났다, 세상에 월세 또 이자 이런 거 내기 너무 힘들다, 세상에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사과값이 전 세계 제일 비싸다. 이런 거 문제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른다. 중동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이렇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평가할 만큼 위험한 나라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 엉망진창돼서 세계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교포들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불편할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심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 것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나빠진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이 적대 감정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내전 벌이는 나라들 봤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게 곧 내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색깔 나눠서 지역 나눠서 계층 나눠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 아프고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는다고 해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 전에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미추홀 사는 사람은 미추홀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꼭 써라. 이거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1년 안에 다 써라. 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장사도 좀 해서 문 안 닫아도 되고 소득 줄어들어서 쓸 돈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 잠깐 한숨도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살고 거래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더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자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 올까봐 걱정된답니다. 물가 좀 오른다고 쳐도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경기 순환되고 동네 골목 살고 우리 서민들 아니 전 국민들 허기 좀 면하고 경제 재순환되고 이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물가 핑계대면서 안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지요.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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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여기 출마하라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영이 해주세요. 남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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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한쪽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대통령이 쓰는 모든 예산, 돈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낸 세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수십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약속한 걸 합치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천조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쓸 천조 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 화폐로 25만 원씩 지급할 13조 원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 무도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오 그래 오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질책할 때 질책을 해야 정상적인 취급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입틀막 칼틀막 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해서 정보 통제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귀를 막아도 듣고 눈을 가려도 보고 입을 가려도 손가락으로 말하는 위대한 집단 지성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들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도 이 근처 와 계신다고 합니다. 저기도 한 분 계시군요. 여러분, 국가가 대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가는 곧 정부는 국민의 삶,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게 제1의 책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돈 다시 모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사로 이 세상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똑같은 건데 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세 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 예방 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좀 해주고 전에 개조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먼저 사람 살 수 있게 미리 구제 좀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해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사기 피해 입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거 다 찬성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바로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같이 의지하면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고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 구제해주고 일부라도 살 길 찾아주는데 무슨 수백조 원 듭니까? 수천억 뭐 말해봐야 한 1, 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임 현재 윤석열 정권은 천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권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될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1년에 10수조 원씩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대체? 그런 거 안 깎아주면은 이런 거 해결하고도 남아요. 1년 세금 깎아주는 거에 요만큼만 10분의 1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 주라고.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말고 R&D 예산 지원해서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 해외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서민들 예산도 지원해서 서민도 좀 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남양희 후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양희 후보 정말 똑소리 나게 일 잘하잖아요. 생긴 것도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일 열심히 잘하려고 준비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지역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 만나가면서 일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남영희를 써주세요. 남영희를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충직한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된 남영희 같은 사람을 써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희! 남영희! 좀 힘있게 해봐요. 남영희! 남영희! 제가 사실 이제 당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겪어보지만 남영희 후보를 볼 때마다 참 애잔하다 그럴까 참 안쓰럽다 그럴까 안타깝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 일 시켰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인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시면 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저는 다시 영종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령도에서 오신 분
북쪽도에서 오신 분, 정월도에서 오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 외에 섬에서도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택상 인사드립니다. 과한 지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영종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흑수저도 서민 노동자도 국회의원이 되는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패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실패는 어지럽게 흐크러진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습니까? 예, 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지러운 현안을 제곱 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영종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내일은 좋아지겠지. 또 내일은 혹시 좋아지겠지. 내일은 무슨 희망이,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 감세. 우리 노동자들은 유리 지갑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유리 지갑입니다. 노동자는 그 유리 지갑에 돈이 2023년도 무려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더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조라는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왜 펑크가 났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해서 펑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펑크라는 것을 우리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으로 채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유리 지갑의 돈을 가지고 국가 세수를 채우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종 국제도시 여러분, 이런 윤석열 정부를 이제 4월 10일은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국민의 간절함을 다 무시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밝은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 영종 주민들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은 4월 10일 여러분들이 무서운 개초리를 들고 투표장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나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공부 않는다 말 안 들어서 해처리로 매맞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에게 해처리로 매를 맞아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주택사는 서민, 약자, 노동자와 함께 한 사람이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이 손을 잡고 한 걸음 가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크로바를 좋아합니다. 네이크로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마구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네이크로바를 따봤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이크로바를 마구 밟으면서 네이크로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4월 10일 심판하고 우리 영역 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민의 아들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미움이 발생됩니다.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두 번의 실패를 해가면서 많은 미움이 발생됐습니다. 미움이 넘쳐나면 분열이 납니다. 미움과 분열, 8년 동안 그 미움 속에서 또 그 분열 속에서 또 마음속에 빗장이 많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빗장을 풀기 위해서 섬 구석구석까지 가면서 주민의 마음속에 빗장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애원하고 주민들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택상의 미움이 있다면 사랑으로 감싸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빗장이 있다면, 빗장이 걸려있다면 그 빗장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랑으로 포용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포용하겠습니다. 분열도 배려와 양보로 우리 지역을 통합시키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모든 주민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주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의 국민들의 눈을 막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 막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윤석열 정부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틀어막고 있는 이 정부, 무도한 이 정부의 심판은 여러분들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들의 뺏어온 해처리를 들고 투표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따끔한
목소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바로 기회 1번 조택성 후보입니다, 여러분. 성 조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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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택성.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노동자의 아들로서 노동자의 서민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지역에서 함께하는 그런 낮은 자세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저와 함께 어깨동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한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큰 목소리를 제 가슴속에 담겠습니다. 4월 10일 우리 주민들의 그 따끔한 해초리 지켜보겠습니다. 조택상 여러분과 늘 여러분보다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 최정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울도에서 오셨네요. 우리 또 장석순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구 강화옹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 아니라 조택상이 출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택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일어나시죠. 안 보여서 이제 할 수 없어요. 네. 자, 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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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투표하면 이기실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하늘도시 영종입니까? 저는 비행기 타러 차 안에서 지나가는 바인데 이렇게 동네에 와보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혹시 투표권이 없더라도 동네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세요.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조태상의 그림 이거 좀 내리세요. 자, 이거 좀 치우세요. 안 보여, 안 보여. 네. 자, 뒤로, 더 뒤로.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유난하게 많은데, 제가 여러 유세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영종에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려고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도 일하는 것만 부족해서 밤에 배달하고 새벽에 신문도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주지 않으면 결혼이라도 하겠냐 이런 걱정 들고 또 학원도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능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실력, 능력 키워서 더 좋은 행복한 세상 살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정말 죽을똥살똥 애쓰지만, 그런 노력의 일부를 이 세상이 공정하게 만드는데 조금씩은 더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공정한 세상, 침체된 세상,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회의 문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소위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이 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차관 들여오고 국민들이 저축하면은 그 저축된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적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한 군데다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유식하게 말하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어요. 자본이 부족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골랐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재벌들, 신흥 재벌들 말고요, 대부분의 전통산업들 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지 못한 차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그거 대출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대출만 받아 땅만 사면 돈을 벌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모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소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이 됐죠. 그리고 전국에 땅 사서 부동산값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의 부를 쌓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누가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회를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치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정했고요, 전두환이 정했고, 노태우가 정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와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뭘 했냐, 특정 소수한테 몰아준 권력을 가졌고, 그걸 사기들이 사적으로 이용했죠. 근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자원이 부족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 충분하죠. 그때 비해서 노동의 질도 뛰어나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사회 인프라 구축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보다 더 불행합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저는 아홉 남매가 태어나서 일곱 남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 낳기도 부담스럽죠. 전 세계 출생률이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 소멸 예정 1위 국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곧 사라진다. 수십 년, 백 년 지나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 이럴 만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공평하게 잘 나눠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것처럼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원희룡 후보하고 좀 전에 무슨 저출생률 이런 토론을 하고 왔는데, 그 극복 방법이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 무슨 뭐 집 사주고 뭐 지원해주고 또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희망,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고속도로 이거 위치나 바꾸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범죄나 은폐하고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 가리자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주의 대사 직함 줘가지고 월급 줘서 내보내고 도피시키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런 사람 우린 창피하니까 도로 데려가라 이래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만 했다면 왜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고통을 물려주는 것 같다. 내 노후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 출산을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 희망이 사라진 사회, 불공정한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불합리한 사회, 불투명한 사회. 이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정치의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참 희한한 자리 같더라고요. 이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거기 발목 잡는 것도 많고 역시 시장 할 때가 행복했는데 도지사 할 때가 그렇게 훨씬 많은데 네, 여러분 얘기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가짜 공정이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 행사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아요. 여의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게 정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예를 하나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맡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요. 동네 가게들 지금 손님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전에 집 사서 내던 원리금이 한 달에 7, 80만 원 하더니 지금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럴 때 국민들은 주머니가 비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돈이 안 돕니다. 이걸 경기침체라고 해요.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썩잖아요. 심장에 피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피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 피가 모자라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초대기업들은 너무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그 재벌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초부자들 세금은 깎는데 세금이 당연히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R&D 예산을 깎아요. 국가 R&D 예산이란 국가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논밭 소밖에 없어서 소 파라 논 파라 밥 파라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 얘야 아이고 논 뭐 파니 야 지금 형편 어리니까 학교 그만둬
그냥 우리 농사를 짓으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랬습니까? 정말 우골탑 쌓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격화됐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논파라 밥파라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싹둑 잘라가지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석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라니까 중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라니까 인도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만 좀 주자, 코로나 때 우리 먹고 살만 했지 않았냐, 그렇게 어려울 때 가구당 100만원도 안 되는 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인천 사람은 인천에 쓰고 서구 사람은 서구에, 중구 사람은 중구에다 써라, 영종도에서 돈 받으면 영종도에 써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그때 12조원인가 밖에 안 든 돈으로 동네가 한 5, 6개월 동안 허황이었잖아요. 호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돈 사라졌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역화폐로 쓰니까 그게 전부 매출로 갖고, 매출 예를 들면 저기 서시에 이 안에 라인웨어 저런 데서 손님 많아서 매출 늘면 그냥 은행에 갖다 쌌습니까? 식당과 밥이라도 사 먹죠. 그리고 식당 주인이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용돈 줘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문방구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 먹고, 돈이 돌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잘 도는 거를 호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고플 때 미리 쓰고 거기서 세금을 더 걷고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 그러니까 무슨 무슨 함수에 막 그래프에 막 소수점에 무슨 이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순환인 것이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3조 원이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따뜻하게 경제 되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물가 오를까봐 걱정된대요. 물가 오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천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조 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조 원 쓸 때는 물가 안 오릅니까? 천조 원을 쓸 때는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괜찮고, 우리 국민 전원에게 뭐 재벌이야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전원에게 25만원씩 지급해서 동네 하면 소고기집도 좀 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은 아까운 겁니다. 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는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 사회 자원과 기회의 배분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한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나라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자부심 있게 어깨 펴고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정치인들을 뽑고 좋은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엄히 책임을 묻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신상 필벌을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신분없군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조태찬 같은 사람 뽑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을 잘 안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접경지대에 땅값이 오르는 게 언제였던지 압니까? 접경지역에 땅값이 오른 건요, 민주정부가 평화정책을 잘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민들 많으시잖아요. 꽃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꽃게 잡는 거 불안할걸요.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는데. 남북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사실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식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다음으로 전쟁 위협이 있는 지역 한반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경고합니다. 핵전쟁 위험도 있다. 이런 나라에 국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보는 국민의 삶,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반도에 이 분단 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쟁 중 잠시 휴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장시간 평화체제를 유지해왔고 특히 이게 북방 외교를 연 쪽이 민주정부가 아니고 노태우 보수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를 열었죠. 그 북방외교 그 길을 따라서 민주정부가 다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가장 큰 무역 흑자국가가 될 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 협력관계가 컸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외교 관계를 잘 관리했습니까? 한반도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국제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 국제관계가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졌죠. 결국은 강대강 대치 때문에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모든 정치 행위, 모든 권력 행사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많이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감자값이 제일 비싸대요. 아니, 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나는 왜 제일 비싼 겁니까? 대파는 왜 비싼 겁니까? 875원이라고 국민들 약올입니까? 물가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대파 875원이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나타나가지고 신기 경호한다고 그거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정부 관리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하나로부터 가서 875원짜리 진짜 또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지 벌거숭이 임금님 노래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잠시 권력을 맡겨놓은 일꾼 아닙니까? 모습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하라고 더 좋은 환경 만들라고 권력도 맡긴 것이고 세금도 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달린 각 개인의 삶이 달린 정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도 뭐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 공부 열심히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하기 대한민국을 정말로 인정받는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싫으면 이제 그만할 건데 여러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좋은 일자리가 만들려면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슨 섬유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양산업이 아니고 미래 첨단산업들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여러 가지 전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 화석연료 이제는 줄이고 앞으로는 무한하게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바람, 조력, 지열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의 시대로 가자. 그리고 거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산업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에너지를 이 화석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오일, 석유, 석탄, 가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가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하는 양반이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을. 왜 그러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아니, 1kW 전력을 생산하는데 풍력 발전할 때 단가가 이미 원자력 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 이 정권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2050년까지 몇 퍼센트를 확보할 거냐 재생에너지 이 목표치를 낮춰버렸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원자력에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안 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아리백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하겠다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화석연료, 뭐 석탄발전소, 무슨 뭐 석유발전소, 가스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데서 생산한 에너지로 만들면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최하 30% 선을 넘습니다, 이미. 50, 70%씩 됩니다. 근데 그 목표치를 지금 계속 신속하게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나라들은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다 확보했으니까 RE100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금 이런 걸 시행하고 있어요. 철강 생산하는데 너네 탄소 발생 얼마시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탄소 발생 액수, 금액만큼을 수출 단가에 올려. 이거 부과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넘을 겁니까? 당장 이미 무역 국경이 생기고 있어요.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너네 물건 안 사. 화석연료로 생산했잖아. 안 사. 그래서 지금 이미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장기 공급체계를, 생산체계를 갖췄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장기 생산체제를 해외로 옮깁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돈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책임질 테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유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가 다 태양광 발전소 10기가와트짜리 짓겠습니다. 불어. 그래서 그 기업 철수해버렸어요. 여러분 10기가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10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는 원자력 10개 규모입니다. 이거를 안 하겠대도 막 불러다가 하라고 막 비용도 대주고 권장하고 막 붙잡고 해야 되는데 불어가 돼서 무산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 많이 시키고 실력 많이 길러줘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행복하게 좋은 일자리 얻어서 잘 살 수 있겠어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 이렇게 해도 뭐 괜찮다는 뜻이네. 앞으로 계속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스톱해야 됩니다. 퇴행 역주행을 멈추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4월 10일에 책임을 묻는 것,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택상을 저희 민주당이 뭘 그렇게 막 엄청나게 훌륭한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러나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이 나라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내 일을 엉터리로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걸 꼭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이번 4월 10일에 반국민적인 세력에 대항해서 스스로 이겨주십시오. 조택상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자꾸 신호를 줬어요.
제가 영종도에 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못 올 뻔했는데 우리 조 후보 계속 와야 된다고. 오늘 표가 조금 도움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내일도 재판 끌려가야 되고 또 우리 계양 선거도 해야 되고 또 뭐 저 아래 부산 또 영남 충청도 단위에 대해서 사실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조태상 후보 정말 기회를 한번 여러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구 중에 여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두 가지만 부탁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의 선거구다. 요 지역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과반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입법권을 뺏기면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이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반수가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되니까 꼭 막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 과반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야권이 과반수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야다 야권이 차지를 하고 있어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지연됩니다. 지금 당 똑같은 당 안에서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판이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집안에 다른 당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협의하느라고 세월이 너무 많이 갑니다. 강력한 신속한 입법 추진이나 또 국정 감시 견제가 어려우죠. 꼭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도록 조태성 후보를 국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탁도 하나 드려야 돼요. 제가 부탁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낭만도 아닙니다. 어목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울고 불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되면 그랬어요.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다 그랬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정심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이 나라 운명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는 제가 장담하는데 4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조택상 후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4월 10일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조택상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 이제 앞으로 오세요. 그럼 거기 일어나십시오. 안 보여서 이제 할 수 없어요. 안으로.
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투표하면 이기실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하늘도시 영종입니까? 저는 비행기 타러 차 안에서 지나가는 봤는데 이렇게 동네에 와보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혹시 투표권이 없더라도 동네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세요. 네,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조태사의 그림 이거 좀 내리세요. 자, 이거 좀 치우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자, 뒤로 더 뒤로.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유난하게 많은데 제가 여러 유세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영종에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려고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도 일하는 것만 부족해서 밤에 배달하고 새벽에 신문도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주지 않으면 결혼이라도 하겠냐 이런 걱정 들고 또 학원도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능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실력 능력 키워서 더 좋은 행복한 세상 살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정말 죽을똥살똥 애쓰지만 그런 노력의 일부를 이 세상이 공정하게 만드는데 조금씩은 더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공정한 세상 침체된 세상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회의 문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소위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이 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차관 들여오고 국민들이 저축하면은 그 저축된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적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한 군데다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유식하게 말하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어요. 자본이 부족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골랐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재벌들, 신흥 재벌들 말고요. 대부분의 전통산업들 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지 못한 차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다 예금하면 그거 대출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대출만 받아 땅만 사면 돈을 벌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모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소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이 됐죠. 그리고 전국에 땅 사서 부동산값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의 부를 쌓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누가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회를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치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정했고요. 전두환이 정했고 노태우가 정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와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뭘 했냐? 특정 소수한테 몰아준 권력을 가졌고 그걸 사기들이 사적으로 이용했죠. 근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자원이 부족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 충분하죠. 그때에 비해서 노동의 질도 뛰어나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사회 인프라 구축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보다 더 불행합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저는 아홉 남매가 태어나서 일곱 남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명 낳기도 부담스럽죠. 전 세계 출생률이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 소멸 예정 1위 국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곧 사라진다. 수십 년, 백 년 지나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 이럴 만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공평하게 잘 나눠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것처럼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원희룡 후보하고 조금 전에 무슨 저출생률 이런 토론을 하고 왔는데 그 극복 방문이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 무슨 뭐 집 사주고 뭐 지원해주고 또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희망,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고속도로 이거 위치나 바꾸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범죄나 은폐하고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 가리자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주의 대사 직함 줘가지고 월급 줘서 내보내고 도피시키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런 사람 우린 창피하니까 도로 데려가라 이래서 도로 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만 했다면 왜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고통을 물려주는 것 같다. 내 노후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 출산을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 희망이 사라진 사회, 불공정한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불합리한 사회, 불투명한 사회, 이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정치의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참 희한한 자리 같더라고요.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허리 발목 잡는 것도 많고 역시 시장 할 때가 행복했는데 도지사 할 때가 훨씬 좋은데 네, 여러분 얘기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가짜 공정이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 행사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아요. 여의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게 정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예를 하나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맡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요. 동네 가게들 지금 손님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전에 집 사서 내던 원리금이 한 달에 7,80만 원 하더니 지금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럴 때 국민들은 주머니가 비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돈이 안 돕니다. 이걸 경기침체라고 해요.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썩잖아요. 심장에 피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피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는 피가 모자라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초대기업들은 너무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그 재벌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초부자들 세금은 깎는데 세금이 당연히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R&D 예산을 깎아요. 국가 R&D 예산이란 국가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논바 소밖에 없어서 소 파라, 논 파라, 밥 파라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 얘야. 아이고 논 뭐 파니. 야 지금 형편 어리니까 학교 그만둬. 그냥 우리 농사를 지으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랬습니까? 정말 우골탑 쌓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격화됐어요. 이제는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논파라 밥파라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연구 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싹둑 잘라가지고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석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라니까 중국으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라 인도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만 좀 주자. 코로나 때 우리 먹고 살만 했지 않았냐. 그렇게 어려울 때 가구당 100만원도 안 되는 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인천 사람은 인천에 쓰고 서부 사람은 서부에, 중부 사람은 중부에다 써라. 영종도에서 돈 받으면 영종도에 써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그때 12조 원인가 밖에 안 든 돈으로 동네가 한 5, 6개월 동안 허황이었잖아요. 호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돈 사라졌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역화폐로 쓰니까 그게 전부 매출로 갖고 매출 예를 들면 저기 서시에 이 안에 네? 라인웨어 저런 데서 손님 많아서 매출 늘면 그냥 은행에 갖다 쌌습니까? 식당과 밥이라도 사 먹죠. 그리고 식당 주인이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용돈 줘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문방구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 먹고 돈이 돌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잘 도는 거를 호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고플 때 미리 쓰고 거기서 세금을 더 걷고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 그러니까 무슨 무슨 함수에 막 그래프에 막 소수점에 무시 이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순환인 것이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3조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따뜻하게 경제 되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물가 오를까봐 걱정된대요. 물가 오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천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조 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조 원 쓸 때는 물가 안 오릅니까? 천조 원을 쓸 때는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괜찮고 우리 국민 전원에게 뭐 재벌이야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전원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서 동해하면 소고기집도 좀 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은 아까운 겁니다. 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는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의 배분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한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나라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자부심 있게 어깨 펴고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정치인들을 뽑고 좋은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엄히 책임을 묻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신상 필벌을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신분없군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조태찬 같은 사람 뽑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을 잘 안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적경지대에 땅값이 오르는 게 언제였든지 압니까? 적경지역에 땅값이 오른 거는요 민주정부가 평화정책을 잘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민들 많으시잖아요. 꽃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꽃게 잡는 거 불안할걸요.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는데. 남북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사실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식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다음으로 전쟁 위협이 있는 지역 한반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경고합니다. 핵전쟁 위험도 있다. 이런 나라에 국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보는 국민의 삶,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반도에 이 분단 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쟁 중 잠시 휴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장시간 평화체제를 유지해왔고 특히
이게 북방 외교를 연 쪽이 민주정부가 아니고 노태우 보수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를 열었지. 그 북방 외교 그 길을 따라서 민주정부가 다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가장 큰 무역 흑자 국가가 될 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 협력관계가 컸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외교관계를 잘 관리했습니까? 한반도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국제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 국제관계가 관리가 잘 안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졌죠. 결국은 강대강 대치 때문에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모든 정치 행위, 모든 권력 행사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많이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감자값이 제일 비싸대요. 아니 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나는 왜 제일 비싼 겁니까? 대파는 왜 비싼 겁니까? 875원이라고 국민들 약올입니까? 물가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파 875원이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나타나가지고 신기경호한다고 그거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정부 관리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하나로 들어가서 875원짜리 진짜 또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지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잠시 권력을 맡겨놓은 일꾼 아닙니까? 모습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하라고 더 좋은 환경 만들라고 권력도 맡긴 것이고 세금도 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이 달린 각 개인의 삶이 달린 정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도 뭐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 열심히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하기 대한민국을 정말로 인정받는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싫으면 이제 그만할 건데 여러분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좋은 일자리가 만들려면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슨 섬유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양산업이 아니고 미래 첨단산업들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여러 가지 전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 화석연료 이제는 줄이고 앞으로는 무한하게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바람, 조력, 지열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의 시대로 가자. 그리고 거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산업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에너지를 이 화석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오일, 석유, 석탄, 가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가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하는 양반이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을. 왜 그러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아니 1kW 전력을 생산하는데 풍력 발전할 때 단가가 이미 원자력 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 이 정권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2050년까지 몇 퍼센트를 확보할 거냐, 재생에너지. 이 목표치를 낮춰버렸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원자력에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안 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아리백.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하겠다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화석연료, 뭐 석탄 발전소, 무슨 뭐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생산한 에너지로 만들면 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최하 30%선을 넘습니다. 이미 50, 70%씩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를 지금 계속 신속하게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나라들은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다 확보했으니까 RE100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금 이런 걸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어요. 철강 생산하는데 너네 탄소 발생 얼마시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탄소 발생 액수, 금액만큼을 수출 단가에 올려. 이거 부과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넘을 겁니까? 당장 이미 무역 국경이 생기고 있어요.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너네 물건 안 사. 화석연료로 생산했잖아. 안 사. 그래서 지금 이미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장기 공급체계를 생산체계를 갖췄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장기 생산체제를 해외로 옮깁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돈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책임질 테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유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가 나 태양광 발전소 10기가와트짜리 짓겠습니다. 불러. 그래서 그 기업 철수해버렸어요. 여러분 10기가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10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는 원자력 10개 규모입니다. 이거를
안 하겠대도 막 불러다가 하라고 막 비용도 대주고 권장하고 막 붙잡고 해야 되는데 불어가 돼서 무산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 많이 시키고 실력 많이 길러줘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행복하게 좋은 일자리 얻어서 잘 살 수 있겠어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 이렇게 해도 뭐 괜찮다는 뜻이네, 앞으로 계속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스톱해야 됩니다. 퇴행 역주행을 멈추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4월 10일에 책임을 묻는 것,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조택상을 저희 민주당이 뭘 그리 막 엄청나게 훌륭한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러나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이 나라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내 일을 엉터리로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걸 꼭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이번 4월 10일에 반국민적인 세력에 대항해서 스스로 이겨주십시오. 조택상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자꾸 신호를 줬어. 제가 영종도에 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못 올 뻔했는데 조 후보 계속 가야 된다고. 오늘 표가 조금 도움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내일도 재판 끌려가야 되고 또 우리 개항 선거도 해야 되고 또 뭐 저 아래 부산 또 영남 충청도 단위에 대해서 사실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조택상 후보 정말 기회를 한번 여러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구 중에 여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두 가지만 부탁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의 선거구다. 요 지역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과반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입법권을 뺏기면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이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반수가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되니까 꼭 막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 과반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야권이 과반수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야다 야권이 차지를 하고 있어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지연됩니다. 지금 당 똑같은 당 안에서도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팔레트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집안에 다른 당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협의하느라고 세월이 너무 많이 갑니다. 강력한 신속한 입법 추진이나 또 국정 감시 견제가 어려워져요. 꼭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도록 조태성 후보를 국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탁도 하나 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너무 많았었는데 여러분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낭만도 아닙니다.
엄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울고 불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되면 그랬어요.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다. 그랬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정심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이 나라 운명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는 제가 장담하는데 4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조택상 후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4월 10일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조택상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택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일어나십시오. 안 보여서 이제 할 수 없어요. 네. 자, 안으로. 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투표하면 이기실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하늘도시 영종입니까? 저는 비행기 타러 차 안에서 지나가는 봤는데 이렇게 동네에 와보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혹시 투표권이 없더라도 동네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세요. 네,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조택상의 그림 이거 좀 내리세요. 자, 이거 좀 치우세요. 안 보여, 안 보여. 네, 자, 뒤로, 더 뒤로.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유난하게 많은데 제가 여러 유세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영종에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려고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도 일하는 것만 부족해서 밤에 배달하고 새벽에 신문도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주지 않으면 결혼이라도 하겠냐 이런 걱정 들고, 또 학원도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능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실력 능력 키워서 더 좋은 행복한 세상 살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정말 죽을똥살똥 애쓰지만 그런 노력의 일부를 이 세상이 공정하게 만드는데 조금씩은 더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공정한 세상, 침체된 세상,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기회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회의 문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소위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이 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차관 들여오고 국민들이 저축하면은 그 저축된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적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한 군데다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유식하게 말하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어요. 자본이 부족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골랐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재벌들, 신흥 재벌들 말고요. 대부분의 전통산업들 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지 못한 차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그거 대출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대출만 받아 땅만 사면 돈을 벌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모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소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이 됐죠. 그리고 전국에 땅 사서 부동산 값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의 부를 쌓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누가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회를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치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정했고요, 전두환이 정했고 노태우가 정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와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뭘 했냐, 특정 소수한테 몰아준 권력을 가졌고 그걸 사기들이 사적으로 이용했죠. 근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자원이 부족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 충분하죠. 그때에 비해서 노동의 질도 뛰어나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사회 인프라 구축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보다 더 불행합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저는 아홉 남매가 태어나서 일곱 남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 낳기도 부담스럽죠. 전 세계 출생률이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 소멸 예정 1위 국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곧 사라진다. 수십 년, 100년 지나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 이럴 만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공평하게 잘 나눠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것처럼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원희룡 후보하고 조금 전에 무슨 저출생률 이런 토론을 하고 왔는데 그 극복 방문이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 무슨 뭐 집 사주고 뭐 지원해주고 또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희망,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고속도로 이거 위치나 바꾸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범죄나 은폐하고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 가리자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주의 대사 직함 줘가지고 월급 줘서 내보내고 도피시키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런 사람 우린 창피하니까 도로 데려가라 이래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만 했다면 왜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고통을 물려주는 것 같다, 내 노후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 출산을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 희망이 사라진 사회, 불공정한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불합리한 사회, 불투명한 사회, 이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정치의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참 희한한 자리 같더라고요.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허리 발목 잡는 것도 많고. 역시 시장 할 때가 행복했는데 도지사 할 때가 그렇게 훨씬 많은데. 네, 여러분 얘기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가짜 공정이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 행사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아요. 여의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게 정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예를 하나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맡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요. 동네 가게들 지금 손님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전에 집 사서 내던 원리금이 한 달에 7-80만 원 하거든요. 지금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럴 때 국민들은 주머니가 비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돈이 안 돕니다. 이걸 경기침체라고 해요.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썩잖아요. 심장에 피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피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는 피가 모자라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초대기업들은 너무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그 재벌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초부자들 세금은 깎는데 세금이 당연히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R&D 예산을 깎아요. 국가 R&D 예산이란 국가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논밭 소밖에 없어서 소 파라, 논 파라, 밥 파라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 얘야, 아이고 논 뭐 파니, 야 지금 형편 어리니까 학교 그만둬, 그냥 우리 농사를 지으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랬습니까? 정말 우골탑 쌓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격화됐어요. 이제는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논파라 밥하라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연구 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싹둑 잘라가지고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석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라니까 중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라 인도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만 좀 주자, 코로나 때 우리 먹고 살만 했지 않았냐, 그렇게 어려울 때 가구당 100만원도 안 되는 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인천 사람은 인천에 쓰고 서부 사람은 서부에, 중부 사람은 중부에다 써라. 영종도에서 돈 받으면 영종도에 써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그때 12조 원인가 밖에 안 든 돈으로 동네가 한 5, 6개월 동안 허황이었잖아요. 호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돈 사라졌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역화폐로 쓰니까 그게 전부 매출로 갖고, 매출 예를 들면 저기 서시에 이 안에 네? 라인웨어 저런 데서 손님 많아서 매출 늘면 그냥 은행에 갖다 쌌습니까? 식당과 밥이라도 사 먹죠.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용돈 줘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문방구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 먹고 돈이 돌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잘 도는 거를 호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고플 때 미리 쓰고 거기서 세금을 더 걷고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 그러니까 무슨 무슨 함수에 막 그래프에 막 소수점에 무슨 이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순환인 것이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3조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따뜻하게 경제 되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물가 오를까봐 걱정된대요. 물가 오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천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조 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조 원 쓸 때는 물가 안 오릅니까? 천조 원을 쓸 때는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괜찮고, 우리 국민 전원에게 뭐 재벌이야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전원에게 25만원씩 지급해서 동네 하면 소고기집도 좀 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은 아까운 겁니다. 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는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반칙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의 배분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한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나라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자부심 있게 어깨 펴고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정치인들을 뽑고 좋은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엄히 책임을 묻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신상 필벌을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신분꾼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조태찬 같은 사람 뽑으면은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을 잘 안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접경지대에 땅값이 오르는 게 언제였던지 압니까? 접경지역에 땅값이 오른 건요, 민주정부가 평화정책을 잘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민들 많으시잖아요. 꽃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꽃게 잡는 거 불안할걸요.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는데. 남북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사실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식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다음으로 전쟁 위협이 있는 지역 한반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경고합니다. 핵전쟁 위협 위험도 있다. 이런 나라에 국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보는 국민의 삶,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반도에 이 분단 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쟁 중 잠시 휴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장시간 평화체제를 유지해왔고 특히 이게 북방 외교를 연 쪽이 민주정부가 아니고 노태우 보수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를 열었지. 그 북방 외교 그 길을 따라서 민주정부가 다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가장 큰 무역 흑자 국가가 될 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 협력관계가 컸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외교관계를 잘 관리했습니까? 한반도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국제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 국제관계가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졌죠. 결국은 강대강 대치 때문에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모든 정치 행위, 모든 권력 행사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많이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감자값이 제일 비싸대요. 아니, 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나는 왜 제일 비싼 겁니까? 대파는 왜 비싼 겁니까? 875원이라고 국민들 약올입니까? 물가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가지고 대파 875원이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나타나가지고 신기 경호한다고 그거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정부
관리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하나로부터 가서 875호자 진짜 또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레인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잠시 권력을 맡겨놓은 일꾼 아닙니까? 모습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하라고 더 좋은 환경 만들라고 권력도 맡긴 것이고 세금도 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달린 각 개인의 삶이 달린 정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도 뭐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 공부 열심히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만 더하기 대한민국을 정말로 인정받는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싫으면 이제 그만할 건데 여러분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좋은 일자리가 만들려면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슨 섬유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양산업이 아니고 미래 첨단산업들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여러 가지 전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 화석연료 이제는 줄이고 앞으로는 무한하게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바람, 조력, 지열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의 시대로 가자. 그리고 거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산업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에너지를 이 화석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오일, 석유, 석탄, 가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가 난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하는 양반이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을. 왜 그러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아니, 1kW 전력을 생산하는데, 풍력 발전할 때 단가가 이미 원자력 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 이 정권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2050년까지 몇 퍼센트를 확보할 거냐 재생에너지 이 목표치를 낮춰버렸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원자력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안 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아리백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하겠다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으로 생산을